2019 버즈비 TV 완전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 자, 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 탑기어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탑 한줄평 발표하고 바로 선물 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탑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탑에서 네. 2019년도에 진행한 6종 중에 탑기어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자 탑 한줄평 발표해 주시고요. 네, 어쿠스타한지에서는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여기 1위, 2위가 다 후루크입니다, 후루크. 그렇군요. 네, 작년에는 진짜요? 거의 그냥, 아니, 올해는. 올해는 후루크가 네, 후루크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그리고 블루리치 두 대, 테일러, 네. 야마하 이렇게 왔는데. 그렇군요. 1위하고. 강자들이. 네, 1위하고 2위가. 1위가 29.5%, 2위가 27.6%. 둘 다 후루크라면서요? 네, 둘 다 후루크인데 그냥 다 먹었어요. 지금. 50%가 넘네? 네, 1위가 먹었습니다. 뭐. 그래서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탑기어 후루크 어쿠스틱 기타 레드 GCSR 네. 네, 그렇군요. 네, 요 기종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단하네요. 네, 후루크. 야, 이게 이게 후루크예요? 후루크인데 우리가 후루크라고 부르고 있는 펄치라고 네, 하기도 하고 펄치가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펄치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쪽에서는 후루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루크, 어느 나라째예요? 체코입니다. 체코. 네. 후루크가 1, 2위를 다 차지를 했네요. 대단합니다, 후루크. 네, 그래서 이제 후루크를 몇 번을 얘기할까요? 저희도 리뷰할 때 계속 그래요. 네, 후루크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줄평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거대한 블루리지 산맥의 홀로남은 차이나 터프가이 오겐키 데스가 이게 좀 마음에 들었는데 네, 한 네, 1위는 39% 오, 무선 압도적이요? 기타 시스템 이거 그 왜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 네. 무선 기타 시스템이 우리를 돈 낸 만큼만 자유롭게 하리라 네. 와이 재즈 장인 김병호 아 그러면요 닉네임이 와이 재즈 장인 김병호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즈 장인 김병호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어탑 왕중왕 후루크의 레드 GCSR을 맞춰주신 분을 또 추첨을 통해서 맞아요. 추첨이 이 추첨이 아니고 부르는 추첨이에요. 자 맞아요. 그러면 바로 지금 이걸 뽑고 바로 이렇게 아, 번호를 하나씩 대시죠? 그냥 번호를 대고 1번부터 1번부터 297번까지 297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흠 밴드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정민경. 네, 저희 기타를 치는 황명흠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흠 밴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는 222번 하겠습니다. 222번은 스테비. 닉네임을 스테비 쓰시는 분이시네요. 스테비. 네. 스테비. 알겠습니다. 스테비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펠링이 그냥 한글로 스테비. 스테비. 그렇군요. 네, 스테비 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탐에는 이렇게 프루크가 1, 2위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스테비 님이 맞춰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 다음은 바로 팩탐 왕중왕. 네,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팩탐 왕중왕. 기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진짜 왜 웃어? 왜 은총이가 말하는 다 웃기죠? 네, 웃겨요. 알겠습니다. 그럼 웃기게, 네. 즐겁게, 해피하게. 또 이상하죠. 가시죠. 네. 일단은 4월에 나왔던 기어고요. 역시 네. 올해는 이 여기에 이 회사의 날이 뭐요? 뭔 소리야? 올해는 이 회사의 해였다? 해였다? 어.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킹톤 이펙트의 듀얼리스트 무려 40%를 차지했고요. 40%군요. 네. 2위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면? 2위랑 거의 4배. 4배? 4배. 왜냐하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2위가 이제 메리스 이펙터의 헤드라 였는데 아, 이제 이게 11.4%였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4배네요. 네, 4배. 거의 네. 그 정도 차이가 났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페달로서 이제 이렇게 또 차지했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잖아요. 아, 왜냐하면 맞아. 신통방통하고 신기한 페달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6월 탑기어 중에 뭐 GFI 시스템, 뭐 네. 스펙트라 템퍼스라든가 뭐
그리고 7월에 이제 H9 Max처럼 이렇게 좀 뭔가 샀을 때 와 너무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페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 가장 와. 기본이 1등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크고 실제로 제 주위에도 아티스트 굉장히 많이 구매했던 그렇군요. 페달입니다. 자 6개 중에 40%의 충격적인 득표율을 받은 킹톤의 듀얼리스트가 압도적입니다. 네, 팩탐 왕중왕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팩탐 시청자 한줄평도 발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한줄평을 뭐 뽑고 싶었는데 저는 동일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웃긴 댓글을 웃긴 걸 좋아하시죠? 네, 저는 약간 좋아 스토리. 네, 뭐 이상한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본인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저 한국 사람들 필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읽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약간 그런 비슷한 결이 있어요. 이브타이드 이펙터 H9 맥스에 너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바이 스바스케. 네 스바스케 네. 31.4% 오. 네 31.4% 아주 높은 득표를 받으셨네요. 네. 스트라토 바리우 스트라토 캐스터님. 네 그렇습니다. 네, 줄여서 스바스케로 이제 아예 닉네임을 바꾸셨죠. 아, 네네 네. 네, 스바스케님 축하드리고요. 이런 아이디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팩탐 왕중왕인 킹톤 듀얼리스트를 맞춰주신 분들 중 한 분. 네. 이게 사실 그 맞춰주신 분들이 다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맞춰주신 분들은 여기에 여러 번 들어가 있어요.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이니까 결국에 은총씨가 뽑아주시는 게 뭘 맞춘 분인지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297분 중에 한 분을 은총씨가 골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111로 하겠습니다. 111 111번 네. 중복 실어님이시네요. 네 뭐라고요? 중복 실어. 중복 실어. 네, 이름이 중복 실어. 네, 지금 번호는 1이 세 번. 이게 중복이 중복될까 중복일까 아니면 우리 여름에 중복일까? 봄날에 중복. 그 중복이 싫어. 아. 그게 싫을 수가 있겠나? 초복 말복 좋아하고 중복 싫어하고 이런 이상하죠 그거는. 아 근데 중복 때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아. 말복이 제일 덥지 않아요? 아 그런가? 네.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네. 자 그렇습니다. 중복을 싫어하는. 네. 네. 중복이 싫어님 111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4단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가 싫어서 하는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썬탐. 썬탐은 4개네요. 4종 중에 1위 지아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딱 엄밀히 말하면 5종이에요. 5종. 5종인가요? 네, 잘못 나왔네요. 그래요? 아 네. 5종이네요. 네 5종입니다. 네. 이번에 1등하고 2등하고 진짜 차이가 안 나요. 29.5%랑 26.7%. 야, 이 정도면 거의 호각이었네요. 네네네. 그래, 근데 둘 다 무어 오디오라는 거. 아, 네. 무어가 또 씹어 먹고 있구나. 여기는 브루크구나, 무어가. 네. 네. 정말. 킹톤 무어 브루크. 네, 네. 씹어 먹고 있죠. 맞아요. 개인적으로 지아 양이랑 저랑 무어 오디오 쪽으로 이렇게 네. 기울어요.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왜냐면 정말 심플하고 그만큼 사운드 퀄리티가요. 있잖아요. 가성비 오빠가 맨날 얘기했던 가성비를 저희가 싸고 진짜 많이 얘기해요. 중국의 힘이죠. 네. 장난 아니에요. 이쁘게 생겼어요. 맞아.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왔는데 거기 제 바로 앞에 무어 오디오 매장이었거든요. 부스였어요. 네. 근데 진짜 너무 내가 리뷰했던 모든 기호가 다 있는 거야. 아 거기 다 있어. 그래서 난 여기에 왜 있는가? 난 저기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지분을 줘야 되는데 그죠? 네,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어 연락 주세요, 지아 씨한테. 네, 갑자기요? 저기. 그러니까 지아 씨한테. 갑자기. 지아 씨한테 연락했는데. 네, 꼭 주세요. 건강하시죠? 네. 무조건 건강하시죠. 무어 관계자분들 지아 씨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등은 무어 오디오 멀티 이펙터 GE150. 아, 네, G15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뭔가 굉장히 쓰임새가 네네. 엄청 다양한 네. 이 보드형 네. 맞아요, 맞아요. 이뻐요. 그러니까 그 G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100, 뭐 150도 있고, 있고 200도 있고 300도 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기타리스트 박창곤님이 또 오셔가지고 시연을 또 G 시리즈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오디오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줄평 드릴게요. 네. 한줄평은 4개 한줄평이 선정이 됐는데 오 제가 이 오! 가만 냅두질 않죠? 네. 저 오디오 들어간 거 맞죠? 제가 이 뭐야 닉네임을 되게 좋아해요. 자축인묘 진샤오미. 아 자축인묘 진샤오미. 네, 되게 좋아요. 근데 아쉽게 2등을 하셨어요 이분이. 아 아쉽군요. 그래가지고 네. 우선 2등 하신 분을 우선 폭스기어 이펙터 렛 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레디코 레디코 아 그 레디코 네 그게 2등이었어요. 1등은 뭐냐면 루나스톤 이펙터 스무스 드라이브 1
드라이버다. 토끼 장미님이 네, 토끼 장미님. 이걸로 좋은 소리 못 내면 니 탓. 아, 아~ 그만큼 이펙터가 좋다. 네네. 네, 이것도 토끼 장미님도 저기 엑셀로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35.2%로 1등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번호를 뽑을까요? 네, 이제 번호 뽑아주시죠. 저는요, 안녕하세요. 모달의 송지아입니다. 고퀄리티 컨텐츠를 원하신다고요? 영상 제작! 음원 제작!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모달로 연락주세요.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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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메 클래프튼 님이시네요. 야메 클래프튼. 아주 좋아. 닉네임 아주 좋습니다. 참 우리 버즈비 TV에는 이 닉네임 보는 재미가 있나 봐요. 네. 자취기념 진샤오미도 참 재밌고요. 예전에 태정태세 비욘세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네. 네, 야메 클래튼님 또 네. 사다리에 추가되셨고요. 자, 썬팡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어 탑 한 줄평을 김현PD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항상 한 줄평을 네. 드릴 때마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버즈비 TV가 촬영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상 20분이면 한 18분 정도 촬영을 저기 18분이면 20분 정도 촬영 거의 그렇죠, 생방송이라고 그렇죠. 거의 맞아요. 맞아요. 편집 그런 상황에서 한 줄평을 미리 생각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맞아요. 던지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아까도 많이들 읽어주셨는데 리뷰어들 한 줄평보다 대략 시청자분들 한 줄평이 훨씬 재밌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더 쏙쏙 들어오는 게 많아서 일단은 탑 한 줄평.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신 한 줄평 중에 1위가 김병호 선생님. 아~ 네, 오~ 축하드립니다. 예. 썩 와닿진 않아요. 듀젠버그 일렉기타 스타플레이어 TV의 알파벳 D는 GF보다 빨리 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승과 네, 팬덤보다 빨리 옵니다. 이건 사실 한 줄평 중에 저희는 역대급 한 줄평이다. 뭐 그렇죠. 네. 저는 한 2초 뒤에 이해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 그거 되게 좋은데요? 네, 그렇죠. 네. 네. D는 GF보다 이렇게 해서 1위를 하셨고 네. 2위가 은총 씨네요. 킹톤 브루스 파워 정말 은총씨다운 한 줄평인데 지갑이 얇아지는 계절입니다라고 아, 멋지다 한 줄평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뭐 하나 네. 정도만 더 읽어볼까요? 이 아까도 잠깐 어탑 촬영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약간 뭔가 철학 그렇지. 준비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자성어 막 나오고 뭐라 그랬더라? 영어 쓰고 그래서 3위가 이누 씨인데 프루크 어쿠스틱 기타 레드 플러스 GCSR LR백스 앤썸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기타를 한 줄평 이렇게 주셨어요. 가장 좋은 기타를 가르치는 사자성어 요행 적가. 네, 그렇습니다. 프루크의 요행 그리고 레드 플러스의 적가 해서 이제 적가. 요행 적가 이렇게 네. 해서 프루크 기타를 저희가 사자성어로 부르는 그 드립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아, 네. 역시 많이 배우신 분은 요행적과 요행적순, 요행한가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줄평에서도 그 리뷰어들이 네.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뽑는 거잖아요. 여기 번호를 네 그렇죠. 네, 여기에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선물을 드리지 않나요? 이거 그죠? 네, 주제 보고 주는 거야? 아니 그걸 그걸 드리진 않고 그렇습니다. 자 축하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운전절의 기타리스트 김병호 선생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리뷰어 탑 한 줄평도 매년 뽑기 때문에 저희가 늘 좋은 한 줄평을 주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늘 뭔가 많이 리뷰를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야지 중복되지 않고 신선하고 확 와닿는 좋은 한 줄평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맨날 또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니까 이상한 말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린 그린 좋아 그린. 네. 닉 존스톤 좋았어. 네, 저는 생각하기 싫어서 네. 그렇게 아는 거죠. 이것도 네. 근데 굉장히 또 임팩트 있는 또 유형어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또 은총 씨를 보면서 또 올해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역시나 그래도 우리 코어가 되는 정신적 지주인 김병호 선생님이 계신 네. 기어 타임즈 왕중왕이 가장 많은 분들이 그래도 투표에 참여하고 맞습니다. 가장 올해 대표 기어로서의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악기가 아닐까 한데 선생님이 네. 2019년 기어 타임즈 왕중왕을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건 12종 중에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11월까지 그렇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네. 야 이게
진짜 좋은 거 많았네 이거 보니까. 맞아요. PRS도 선전했고요. 콜트 베이스앤트 좋은데 이거 진짜. 네. 듀셈버그 막판에 나와서 진짜 선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31.4%를 득표했는데. 와 12개 중에 31%면 진짜 압도적인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소리도 좋고 기타도 좋은데 은총 씨가 쳤어요. 네. 그러니까 뭐 3위 1체가 된 거죠. 네. 네. 아성비에 뭐 어마어마했죠. 2월 탑기어입니다. 벌써 1년이라 다르네. 네. 쉑터 일렉기타 SDDX24AS 메이플. 아, 올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뭐 거의 뭐 쉑터이었다고 해도 사실 그 작년부터 그랬어요. 네. 10점 만점으로 그냥 발랐어요. 그죠. 그냥. 그냥.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뭐 놀랐죠. 2위 기어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2위가 15.2%가 두 배 나네요. 2위가 듀셈버그. 듀셈버그.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막판에 사실 원래 이 직전에 하는 것들이 임팩트가 되게 세기가 쉬운데. 그러네. 2월 달에 듀셈버그가 1등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연초에 하는 방송 가지고 연예대상 받기 힘든 게 이미 기억에서 잊혀지고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요. 야 충격적이네요. 올 한해 보니까 뭐 쉑터, 스털링, 뭐 펜더, 깁슨, 아이바네즈, 콜트, PRS 다양하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다양하다. 엄청 다양한 굉장히 듀셈버그가 좋은... 11월인데 득점을 네. 못하네. 정말 기어타임즈별로 춘추전국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악기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자 그러면 탑 한 줄 평 또 역시 12개죠. 이 중에 또 1위를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탑 한 줄 평도 탑 한 줄 평 좀 이상해. 아, 탑 한 줄 좀 이상하군요. 네. 이건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의견 반영을 안 하고 100%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의견을 여러분들도 반영을 하죠. 이 듀셈버그가 안만 좋고 쉑터가 안만 좋아도 탑 한 줄 평은 팬더랑 깁슨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15.2%로 두 개죠? 두 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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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D가 F랑 G보다 먼저 나온다니까. 아, F랑 G로 하면 어떡해. 자 12월 거죠. 작년 12월. 네. F죠 F. F. 네, Fender Custom Shop Limited Dealer Selector 1957 Stratocaster Rally 원조 Fender 할아버지가 피 땀 흘려서 만든 스고이한 소리 바이크 네. 타치는 한인. 그렇군요. 원피스로 삼행시를 원피스. 지어주셨군요. 원조 Fender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든 스고이한 소리. 네 원피스. 네 기타 치는 찬이님 15.2%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9월입니다. 네. 하나 더 있죠. 네, G입니다. G. G. 깁슨 커스텀샵 60주년 네. 애니버서리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미국에선 피자로 해장한다. 네. 인디함의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네. 바이 키스 리처드 기어 타임즈님 네. 15.2% 키스 리처드 기어 타임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까지 포함을 해서 사다리가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번호.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나 뽑아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네 교영 씨가 또 하나 뽑아서 1번부터 297 중에 네 인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중독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좋다. 인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작년 12월 께 이제 뽑혔잖아요. 네. 저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 아, 1번. 화끈한 삼각대도 70. 아, 좋다. 네. 아, 화끈한 삼각대도 70. 네, 네 그렇죠. 자, 교영 씨. 교영 씨. 저는 기타가 안 늘어. 어떡하지? 망원동 이교영 선생님이 있잖아. 탄탄한 기초, 화려한 테크닉. 기타 배우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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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형의 대칭을 좋아합니다. 네.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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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준 님. 민경준 님. 동상. 이렇게 이름 세 글자인 게 재미가 없을 줄이야. 아, 네. 민경준 님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1명의 사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 중에 이제 사다리를 추첨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저희가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각각의 그 이 선물을 받으실 분들께 개별 연락이 갈 거예요. 네. 우선순위 순서대로. 네. 그래서 이 중에 선물을 순서대로 먼저 골라서 가져가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로주는 저희가 직접 여기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거. 백을 하든 뭐. 네. 다섯 개 가시죠. 다섯 개. 네. 다섯 개. 그럼 다섯 개 가겠습니다. 저 다음. 네. 오케이. 우리 황 교수님.
전 점프하겠습니다. 점프. 오. 오. 이상하게 해도 될 것 같아. 그 동그라미 뭐야? 워프.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갑니다. 아. 달센이. 아, 달센이 왈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박. 여기 1번에 아무것도 없네. 네, 그렇죠. 딱. 별표. 별표랑 별표 뭐예요? 별표 별로. 별표 같이. 이렇게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시원한 워프 도 시스템. 이런 무슨 사람이야. 황 교수 게임 할 줄 아네. 어, 그렇지. 야, 이 사람 뭐 좀 저 저 상신 있어. 그래도 좋아. 그렇군요. 그러면 난 한 놈만 팬다. 아.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와, 급진적이다. 굉장히 급진적이야. 저는 반전을 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아씨가 이렇게 들고 계시면은 제가 네. 바로 사다리를 타볼게요. 자, 제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잘 봐주세요. 네. 아, 재즈장 있네. 병원. 갑니다. 뿅. 워프. 뿅. 11번이다, 11번.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재즈 재병님은 11번으로 11번. 갔어요. 아, 네. 스스. 자, 그다음에 스스님. 스스. 스스님 5번.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내가 써줄까 스스? 위에다가. 아, 여기다가. 위에다가 네. 5번. 5번 11번. 11번. 네. 도장. 도기장님. 네. 도장님. 엑스. 오, 굉장히 독특하게 왔어요. 아, 선생님이죠? 이거는. 네. 네. 4번이네요. 자, 이렇게 야! 굉장히 깔끔하게. 4번. 아, 굉장히 깔끔하게 왔습니다. 와. 4번. 자, 그다음에 기차 님. 기차 님. 7.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7번. 자, 그다음에는 키기. 아, 이게 지금 우리 우선 순이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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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기 님. 다시 올라갔어. 올라가자. 뿅뿅 2번. 자, 9. 어, 이분이 굉장히 엄청나게 다이나믹했죠. 다이나믹한 걸. 나 이번에 스텝이. 여기 올라간다. 올라가고 뿅 동그라미. 뿅. 아, 와, 이거 너무 멀리 간다. 야, 점프. 2번이야. 2번. 야, 가장 멀었네. 가장 멀리 돌아왔어요. 자, 이번엔 중복실어. 중복실어. 네, 중복실어 님. 8번입니다. 중복실어 님 8번. 자. 지금 야클 님. 진짜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 어, 대박. 야클 님 그렇게 갑니다. 뿅. 이분 다이렉트예요. 별. 별. 다이렉트. 야, 이분 굉장히 야, 이렇게 해서 1등을 하네. 야매 클래스. 야, 야매로 1등을 하네. 야매야, 야매. 가는 게 진짜 빨리 갔어. 가시는 길 아주 빨랐죠. 자, 이번에는 화삼 님. 화끈한 삼각대도 님. 네. 갑니다. 6번. 자, 화삼 님 6번. 자, 다음은 민경주 님 69번의 번호를 갖고 계셨던 10번. 네, 그렇습니다. 10번. 야, 굉장히 과학적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와, 오류도 진짜. 없이 어쩜 이렇게 잘 됐죠. 와. 자, 그래서 이제 순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기 우선순위는 야메클랩트님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네. 2번이 스테비님. 그 다음에 3번이 도끼장미님. 그리고 선생님이 네 번째로 선물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자, 5번은 스트라토바리우 스트라토캐스터님. 6번이 화삼님. 네. 뭐죠 이거? 화끈한 삼각계를 치네. 네, 그렇습니다. 7번이 기차. 이분 네. 누구예요? 기가차. 기타 치는 차. 기가 찬다 진짜. 자, 기타 치는 차니님. 그 다음에 8번이 중복실어. 네. 네, 그리고 9번이 키스리처드 기어타임즈님. 10번이 민경주님. 그리고 재병님. 재병님이 뭐였죠? 재즈. 재즈. 네, 재즈병호. 네. 11번. 그렇습니다. 야, 이 야메클랩트님이 정말 빠른 경로로 별별 1 딱 이렇게 해갖고 기가 막히게 1위를 꿰차셨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11위까지 사다리 타기 이거 괜찮네요. 네. 앞으로 네.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뽑기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다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리고 각자 다섯 줄씩 아주 적절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임에 큰 재미 더해주신 동그라미와 별에 게임할 줄 아는 우리 황 교수. 다카포라. 좋은 옵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각 왕중왕 발표와 탑 한 줄평 선정과 그리고 선물 우선순위 설정이 끝났습니다. 네. 다들 연락 잘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좋은 선물 잘 선택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약간의 포맷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유예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2020년 동안에 한 초반 한 1분기 정도는 계속해서 포맷을 변경하고 잡아가는 그런 과도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응원과 조언의 말씀들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앞으로 또 쭉쭉쭉 기어타임즈 포함해서 많은 버즈비 TV 이제 그 방송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한 10개쯤 더 늘리면 네. 5만 명 그만둘 금방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는 뭐 이제 죽어가고 많이 있겠죠? 그만두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안 누르더라고. 그 좋아요랑 그걸 네. 안 눌러. 구독 좋아요 댓글 저희 이거 몇 초 걸리냐고 누르는데. 변경이 됐으니까. 네. 어디다 대고 살고 있다. 네. 꾹 눌러 주시고요. 자, 2020년을 맞이하는 각자의 각오 한 마디씩 하고 그리고 왕중왕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 씨부터 이렇게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2020년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리뷰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보셨겠지만 이 댓글 단 데가 선물 주는 데가 없어요. 없잖아. 저 매년 나와야죠. 없잖아. 그러니까 악플 다시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하시고 네. 또 건전한 비판적인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쿠스틱 타임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또 실하게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인우랑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고요. 저희 정은 밴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버즈비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리 890177971 빼고 잘 들으세요. 누르라 말이야. 누르라 말이야. 그리고 좀 친구들한테 소개도 좀 해 좀. 네? 이상입니다. 네. 자, 2019년에는 게스트 풍년이었던 한 해예요. 그래서 외국 특히 게스트들이 올 한 해 굉장히 많이 와서 아주 맞습니다. 풍성한 볼거리들을 제공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2020년에도 저희가 다양한 게스트분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승채 씨 오늘 뭐 못 나왔지만 오늘 못 나오신 다른 리뷰어분들 그리고 가끔씩 오시는 우리 뭐 늘 오는 반고정 게스트 여러분들 네. 늘 수고 많으셨고 올 한해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최피디님을 포함한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늘 노고가 건우 많으십니다. 특히 건우는 저희 버즈비 TV에서 저희는 그래도 각각 뭐 3개, 4개씩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건우는 모든 프로그램을 모든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네. 건우가 없으면은 저희는 음소거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될 네. 거기 때문에 네. 건우가 음소거. 음소거. 네. 건우가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그리고 이번 이 7개의 마이크도 건우가 잘 건사를 해서 네. 어떻게든 왕중왕전이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네.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 내년에도 다들 제작진들 건강하게 무사하게 2020년도에 더 발전하는 리뷰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진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각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건 과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잊을 건 빨리 잊고 확 보내버리네. 네, 잊고 은총병이 걸렸나. 새로운 그런가 봐 우리가. 새로운 2020년 경자년이죠. GT의 해입니다. G가 소의 머리를 밟고 1등을 했어요. 맞아요. 네, 뭐가 뭐든 하세요. 하셔야 1등도 되고 뭐가 되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되게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 202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더 앞으로 멋진 기어 그 리뷰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기용 씨, 2020년 우리 몇 번이라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여기에 자리가 좁아진 만큼 저의 음악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네. 야, 뼈가 있다. 아,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새로 하는 밴드 데디오 레디오 1집을 준비하고 있고 플라잉 독은 2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내년이 좀 저는 정말 바쁜 해가 될 것 같은데. 한 7개쯤에 7개쯤. 네, 그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뭐 할 일 없으시면은 스트리밍 켜놓고 볼륨 줄여놓고 주무시고 뭐 그런 것도 좀 네. 켜놓고 네.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뭐 저희 플라잉도 그리고 저 제가 하고 있는 HIC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예 네. 한 해 내년에 뭐 가끔 봬요. 네, 자기는 바쁠 예정이고 가끔 네. 뵙자. 네, 좋은 정리였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맞았던 말이 오늘 돌아보면 틀린 말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 버즈비 TV에서 패널로서 진행을 하면서 이전에 리뷰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말실수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더 정확한 정보와 더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리뷰의 각오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또 2019년 한 해를 저희가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2020년 원더키디의 해 저희 버즈비 TV 본격 다시 해준대요. 원더키디를 다시 해준대. 네, 다시 해준대요. 1월 1일부터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2020년도에 버즈비 TV도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포맷으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저희가 이제 마음을 먹고 가는 네. 해잖아요. 사실 2019년도는 그걸 준비했던 한 해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 쪽으로 좀 더 저희가 뭔가 그 포맷에 적절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만 달면 네. 상품 줍니다. 네, 댓글 써주시면 상품 조회수 드리고요. 안 나오면 펭수 한 번만 불러주세요. 펭수요? 네. 그 사장님이 펭수 부르면 그 회사 한 반쯤 팔아야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발전하는 네. 버즈비 되고 싶습니다. 네.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는 더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